그냥 우도 효도차 탑서엔 헌 그 이때 된 게 들어봅디가 효도차 누가 효도의 냄새가 효도의 냄새가 효도차 아 효도차 우도 효도차 아이고 들음도 처음이오다 처음도 검사 대난 우도에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어디 병원이나 어디 가지 넘은 배 타고 버스 타고 또 배탕 들어가고 거정 보면 호류 7, 8시간 들어야 경험식 거기 요 효도차에 넣은 건 집까지 가 태와 일 다 보고 그냥 집까지 태와다 주는 그런 서비스에 넣읍디다 그러나 우도에 우리 괜당도 사람신데 양 막 좋대냐 그러난 우리 할망도 우도에 사람 쭈게에 거기 가는 나 예전에는 우리 할망 허리 아팡행은에 하루 종일 강은에 그거 지치락거리 막 다해나신데 이제 이 효도차 탕 댕겨보난 이 아이가 효자우다게. 재민호 성님 그건 어디서 해주는 거래 냄수가? 돈은 안 드는 것과. 그러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건강보험에 신청하면 경호형 만들었댄 헙디다게. 아이디어가 좋다. 이 우도에 그 효도차가 생겼다는 거예요. 저거예요. 저거군요. 네, 탑서. 우도 효도차 탑서. 좋다. 따로 있네요. 삼촌 이제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. 기관지가 안 좋아져서 한번 이제 탔던 분인데 이비인후과 갈 거예요. 그래서 우도 지역의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제주 시내 병원을 이용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배 타고 버스 타고 해서 왕복하는 한 7시간, 8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거기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병원을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고릅서에 불편하면 조금만 더 갑시다. 쭉 그냥 여기 직전하면 될 거예요. 배를 타고 다시 또 차로 이동하니까 그러니까요 병원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오고 있어요 감수다 아 지금 나 이제 어머니 그 적자에 이 어르신들하고 또 말상대를 했으니까 그렇죠.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40분 네. 사람 지난 중 편한 느낌 금생활에 가진 일이야 막 걷지도 못하고 기사님네 우리 집이 고장 왕식도 가고 죽다게 고생한 생각하면 있나 갈비탕 아닌 아무거나도 사지리구쟁한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네. 계속 시내까지 오잖아 아이고 참 아이고 고생했어요 아이고 효도차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자주는 이렇게 막 하는 게 좀 솔직히 부담스럽잖아 일을 하지는 뭐 근데 효도차 생김으로써 우리 저희가 엄청 고맙고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기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이제 어르신들 잘 모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게. 재밌어요 일단 아무래도 그 집에 모셔다 주고 이제 고맙다고 할 때 그럴 때 가장 보람되는 것 같아요 계속 할 겁니다 해야죠 또. 참 이제 듣던 중 좋은 소리다 희소식이오다. 나도 괜하니 이제 저 올리고지만 바티댕공 나 내대되면 나 우도광 이상한 사람. 아이고 다시 잘 생각해봅시다. 먼저 잔차방이 십세야. 나 부대 전화하면 누가 왕 날 태워줄 거냐. 마수다 마수다. 우도광 사는 사람은 다 태워주겠나. 다 태워줬던 거라. 아이고. 근데 인구 늘어나게 생겼어다. 우리 어머 아방도 거기 옆에 종 달린데 그리 이사가리네서 그게. 아하. 교가 야이 아까부터 보나 무사 말고리 듣는 무사 잠깐 저래만 베리니 저리 부시고 있어. 무시고. 너네 어머어머한테 한마디 하라. 너네 어머어머한테. 아 이럴 때 한마디 하라. 저 한마디서 어머니 아버지 건강 없어 사랑 없어 한번 하라. 아 이거 괜히 녹화되는 거. 어이 하라 하라 하라. 저도 여러 번 하라 하라 하라.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저 종달리 효도차는 나가 허컴에 수요일 날 녹화 끝난 거 아니 연고르면 안 될 거 아닌가. 괜찮아.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가쿠다에 난 아까보다 어디 생경 배림식 못합니다 자꾸 저래만 들여 저래만 배려 자 그나저나 이저 사람이 참 이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이 편리한 것들이 많이 생겨
이 저 우도 효도차 탑서 이거 참 아이디어가 좋다. 최고다 최고. 예, 예, 예. 그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박수 한번. 박수 박수 박수. 박수.